저는 최대한 세계적 여행 신부라고 하고 지금 신학교, 회화동에 있는 신학교에서 학생들 이제 철학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 저희가 이제 원감이라고 하는데 사가 그래서 신학생들이 생활 지도 겸 뭐 같이 살고 있고요. 신학교에 온 거는 이제 이번 3월부터 저 신학교에서 살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의정부교구 소속이거든요. 일산에 있는 정발선성 단체에 공단신고 하고 그리고 안식년 안연하고 신학교에 있었고 3월부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 강의한 건 꽤 오래됐고요. 귀국해서도 계속했고 예전에 독일 몇 년 나가 있기 전에도 이제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쳐서 철학을 가르치는 거는 뭐 나름 익숙하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같이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토마스 머튼의 여러 주옥 같은 저서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기도 하고 그 생각보다 조금 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대단히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요소들이 물론 영성적인 기본적인 영성 서적이고 나는 자기 내면적인 고백이긴 하지만 사상적인 그 접점이 많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 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토마스 머튼 제가 무슨 전공하거나 전문가는 아니고 뭐 학생 때부터 우리가 현대 20세기의 영성가 대표적인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영성가들 물론 예전부터 워낙 훌륭한 영성의 대가들이 많지만 이제 우리 시대의 영성의 대가라고 한다면 역시 토마스 머튼 그리고 뭐 헨리 나우멘 이런 분들을 이제 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제 간간히 머튼 신부님의 책들을 이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칠층산을 비롯해서 그밖에 이제 크고 작은 책들, 이제 작은 소책자들도 이제 머튼 신부님 책들이 꽤 많이 번역되어 있어서 이런 책들을 통해 가지고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서 말씀을 관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테라피스트의 이제 그 억률 시토회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 분도의 정신 중에서도 좀 더 신비주의적이고 그리고 그 정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어떤 일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스토원이라는 그러한 그 정해진 공간 안에서 그 매일매일 그 시간과 공간을 성화해가는 삶을 사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책들을 통해서 볼 기회가 있었으면 저한테 그런 것이 이제 나름대로 그 물론 저희 뭐 교구 신부기 때문에 수도사의 삶하고 이제 다 뭐 같이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이 영감이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한동안 좀 잊어버리다가 이제 근자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귀국한 다음에 4월달 비롯해서 이제 교계 우리나라 출판사들에서 토마스 머튼의 훌륭한 작품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번역이 되어 나오더라고요. 조금 두꺼운 책들도 듣자니까 우리나라 이제 토마스 머튼 사상 연구하시는 그러한 학회가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그 주저들을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좀 읽어보긴 했습니다. 읽어보면서 예전하고 좀 다른 단순히 어떤 뭐 경건한 그러한 신실서서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어떤 정신적인 위기를 뭐나 개인의 차원에서나 아니면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나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 혹은 헤쳐나가 좀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 작품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들어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탐구가 다 끝나요. 그 토마스 버튼의 칠층산 맨 끝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책은 끝났을 때 탐구는 끝나지 않았다 이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 토마스 버튼 지금 다 연구를 다 해서 여러분께 연구 결과를 발표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은 지난 봄에 오셔가지고 수혜님께서 10월달에 뭐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무슨 책을 하나 근데 바오로 따라서 나온 책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토마스 머튼 책을 저도 좀 더 깊이 읽어보자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그러한 계획을 좀 세우고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자 좀 더 전에보다는 체계적으로 또 좀 깊이 읽어보자는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하시길래 그럼 한번 이 책을 한번 해보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강의를 하면서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공부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오늘 좀 편하게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그래도 뭐 제가 토마스 모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기서 아마 저보다 토마스 모튼 훨씬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뭐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은 토마스 모튼이 누구인지 혹은 뭐 그 기본적인 그러한 정보가 좀 필요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책에서 우리가 이제 영성이라는 측면, 신비주의나 어떤 영성에 있어서 뭐 아주 결정적인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좀 보고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을 하나의 영성 소전만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 비평 혹은 현대의 어떤 정신적인 위기 혹은 정치적 또 세계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위기 안에서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 세계 안에서 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면서 또 굉장한 그 지성을 지녔던 한 지성이자 또 아주 겸손했던 그 수도자가 어떤 그 나름대로의 길을 제시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사상 이분과 이분에게 영향을 미친 혹은 이분이 뭐 대결하고 있는 그런 사상가들과 연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마스 모튼 1915년생이고요. 그래서 뭐 이미 태어나신 지가 10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아마 재작년쯤에 토마스 모튼 100주기 뭐 탄생 100년 해가지고 꽤 많이들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게 있었을 법한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까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그냥 7층산을 쓴 저자 정도 또 뭐 수도승 이 정도로만 알려져서 뭐 그냥 조용히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100년이 지났으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잠깐 지나가는 유행인지 아니면은 우리 시대의 고전이 될 만한 분인지 어느 정도는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토마스 모튼은 지금 이제 태어난 지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의심할 바 없이 앞으로 아마도 앞으로 100년 정도 가톨릭교회 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 인물 20세기 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대표적인 인물 존 헤드리먼 추기경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근데 토마스 모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도사들은 영성가들은 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교회 신학자나 혹은 어떤 신학자와 다르게 좀 이야기할 때 자유가 있죠. 모든 이야기들을 좀 직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교의적으로나 혹은 어떤 신학적으로 100% 다 정답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신학의 틀로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거나 혹은 이런 건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가톨릭 교회 교리와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늘 여러분께서 책을 읽으실 때 조금 늘 관심 조심 어떻게 보면은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게 어떤 신학자가 신학적인 저술을 하거나 혹은 어떤 교의를 해설하는 거랑 그 영적인 체험을 표현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제 언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감안하고 우리가 특히 영성가들의 저술들은 좀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튼이 예를 들면은 그 동양 종교에서 성사상 같은 것이 말년에 특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리스도교 영성하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일단 영성가가 하는 이야기라는 걸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이분의 사상 또 영성들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15년에 태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1915년에 태어났다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분이 100년이 지난 사람이지만 사실은 우리 시대에 있으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은 사람이고 특히 60년대에 이제 미국의 문화적인 위기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죠. 미국이 이제 60년대 서구가 다 그랬지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60년대를 대표하는 그 말들은 뭐 베트남 전쟁 이런 거 다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소련과의 당시 소련과의 그 핵무기 경쟁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오늘날 우리가 그리고 핵위기 뭐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고 전쟁 또 평화 뭐 이런 거 이제 그 많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그, 이 토마스 버튼이 60년대에 그 고민했던,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을 이 토마스 버튼의 단상에 나와 있는 책들의 배경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변화되는, 굉장히 급변하는 문화적인 그 변혁기에 한 수도자가, 물론 몸은 수도원 안에 있지만 정신이나 생각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도 역시 근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신앙적인 전통 안에서, 그리고 어떤 영성적인 체험 안에서 이제 응답하는, 그게 이제 이 책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915년에 이제 토마스 버튼이 태어났는데, 이분이 아무튼 태어나면서부터 역마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배경이 있으신데, 아버지는 뉴질랜드 출신의 화가, 어머니는 미국 출신의 역시 화가였고, 프랑스에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태어났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토마스 버튼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16살 때 돌아가셨고, 주로 이제 외가가, 이제 미국에 있는 외가가 토마스 버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외가랑 다음에 아버지의 친구인 한 의사분이 후견이 되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셨죠. 어렸을 때지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예술가였던 만큼 토마스 버튼도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예술적인 그러한 그 심성이 강하셨던 거, 재능이 많으셨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문학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오히려 책을 읽으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미국 사람이지만, 이제 프랑스의 그 토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 프랑스 산 건 아니고, 뭐 미국과 프랑스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프랑스라는 거가 이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를 가졌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지만, 그 주변에서 이렇게 외가가 아주 훌륭하신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조부모들이 아주 훌륭하셨고, 또 그 주변에 그 후견인도 잘 도와줘서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우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후견인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계속 방탕하게,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방탕하게 지낸 그런 그 기간이었는데, 어떤 이제 후견인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너 계속 이러면 할머니한테 이른다, 할아버지한테 이른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컬럼비아 대학으로 옮겼어요. 컬럼비아 대학에서 이제 주로 공부를 했고요. 그때 이제 마크판 도렌이라는 당시 그 영문학 교수, 이제 불문학에도 굉장히 주력했던 아주 훌륭한 교수를 이제 만나서 평생 친분을 유지하는, 그래서 이제 문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이 매료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도 쓰고 뭐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그 종교적인 배경이 별로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의 아버지는 이제 뉴질랜드 사람이니까 이제 그 성공해, 그래서 세례는 성공해서 받았고, 이제 어머니는 그냥 개신교였는데, 점차 이런 어떻게 보니까 문사죠, 아무튼 문학 청년으로 또 이제 나름대로 칼럼도 쓰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그 가톨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이제 문학을 하고 특히 이제 불문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중세 시대의 문학이나 중세 시대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죠. 이제 그래서 이런저런 책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만난 책이 뭐였냐면 에띠는 질송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그 중세 철학사가가 있습니다. 20세기의 신토미스트라고 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혹시 뭐 지난번에 이재용 신문 강의 혹시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현대에 부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아주 훌륭한 그 학자신데요. 에띠는 질송이라는 분인데, 프랑스 사람이지만 소르본네에서 가르치다가 전쟁 이 와중에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 연구소를 만나서 오늘날도 아주 중요한 연구소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영어로 책들을 내기 시작했는데, 토마스 그 중에 질송의 책 중에서 그 중세 철학의 정신, The Spirit of Medieval Philosophy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가톨릭에 대해서 처음으로 아주 깊이 그 감동을 느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 고고, 정신적인 그 문화적인 유산, 그 향기 이런 거를 그 책을 통해서
느끼면서, 아, 가톨릭이라는 곳이, 아, 뭔가 좀 그, 나한테 잘 맞겠구나. 나한테 뭔가 지금 이렇게, 젊은 시절 때 이 사람이, 뭐, 그, 책들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주 감수성이 섬세한 분이셨거든요. 아마 시대에 전쟁도 있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재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좀 불안전함이라는 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감 혹은 어떻게 보면은 늘 방황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어딘가 딱 이렇게 정착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이 그 지승의 책을 통해서 그 가톨릭의 어떤 그 사상, 특히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토마스 아퀴나스 사상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거든요. 어떤 소유를 하거나 혹은 꾸미는 뭐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란 무엇인가, 도대체 나란 존재란 무엇인가, 뭐 세상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 존재라는 가장 중요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뭐 살면서 쉽게 그냥 그 감각적으로 접할 수는 없지만 살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것들의 뿌리가 되는 그게 이제 결국 존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뭘로 감지할 수 있냐? 지성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지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뭐 돈을 잘 벌기 위해서 혹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뭐 일종의 계략이거나 영리함이거나 혹은 그냥 어떻게 보면 도구적인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나의 삶에 어떻게 보면 나의 그 나라는 사람의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직관하게 해주는 것 그게 이제 지성입니다. 이게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즉 인간은 지성을 통해서 존재에 다가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철학의 핵심이라 즉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방종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안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초월적이고 그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가장 참된 것으로 향하게 하는 인간을 향하게 하는 인간 안에 있는 가장 고귀한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존재 철학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존재 대한 철학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의 삶을 어디로 향하는 것이 과연 내 안에서 이렇게 내가 지금 강렬하게 느끼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한 그리움 혹은 인간의 어떤 존재의 본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채울 것인가 이제 그때부터 그 뭐 젊은 시절에 그냥 어떤 객기로서의 방황이 아니라 그야말로 부도의 삶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갈 길은 어디인 것인가 내가 정말 어디로 갔을 때 이 존재와 만날 것은 결국 하느님을 추구하는 삶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이제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좀 뒤늦게 그런 그 눈이 뜨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프란시스코의 쪽을 좀 알아보고 뭐 여러 수도원들을 좀 이렇게 알아보다가 이제 그 마침 트라피스트에 가게 됐죠. 트라피스트라는 거는 뭐 가장 엄격하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걸 선택한 거는, 토마스 마크나 있어서는, 그야말로, 존재의 참 근원이신 하느님과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철저하게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바람이 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정을 아시고 싶으면, 다른 책이 아니라, 바오로 따라서 출판된 책이 아니고, 다른 모 출판사. 저희 동창신부가 부사장으로 있는 모출판사 네, 7층산을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토마스 버튼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고 네, 그 물론 교회 안에서 이제 보통 설명하기로 승성인의 고백록 이후에 가장 훌륭한 어떤 그 자서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사이에도 훌륭한 자서전은 많이 있죠. 뭐, 루소의 책 같은 것도 유명하고 그런데 아무튼 대단히 재미있는 책이고요. 아주 심오한 책이고 놀라운 거는 그 책이 쓰여진 게 굉장히 의외로 젊은 시절에 썼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30대 정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7층상 그러면 느낌은 뭐 이미 세상을 다 깨닫고서 한 60쯤 돼서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해서 쓴 책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젊은 시대에 쓴 책입니다. 7층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나름대로의 자기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면은 그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그 질풍노도 같은 시절을 어떻게 보면 이제 작별을 하는 그런 책이죠. 근데 그 책에서 말한 대로
책은 끝났을 때 탐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탐구가 끝나지 않았을 뿐더러 나름대로 토마스 머튼의 어떤 면에서 보면 구도의 길이라고 하겠고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또 방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수도자로서 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시대에 살아가는 올바른 길이겠는가. 그러니까 정답이 늘 속에 있다고 느끼면서 하셨던 분은 아닌 것 같고요. 늘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다시 캐묻고 또 때로는 하느님 앞에서 그것을 냉정하게 한번 열어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길이 주어진다면은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이게 이제 토마스 머튼의 자세였는데 7층사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대체로 얘기하자면 그걸 얘기한 책이고요.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7층사는 물론 꼭 읽어야 되고요. 읽으면 가치가 분명히 있는 그런 책이지만 7층산만 읽어가지고 사실은 토마스 머튼의 전모를 다 알았다고 이야기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 토마스 머튼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심지어 아무튼 뭐 생애 마지막까지 그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 정말 뛰어나고 훌륭하지만 늘 살면서 언제나 장상을 좀 불안하게 했던 그런 분들이 하나. 왜냐면 늘 그 자신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교회의 전통을 아주 사랑한 사람이었고 그레고리안 성가라든가 전례라든가 그러나 그것이 짜여져 있는 어떤 관습이나 아니면 화석처럼 되는 것은 견디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새롭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이거 진포레스트의 지혜로운 삶이라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물론 토마스 머튼이 그것 때문에 뭐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니까 뭐 말씀드리면 생애 마지막에는 이제 몸이 좀 아프셨는데 그 돌봐주던 그 간호사랑 한번 또 사랑에 빠지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솔직하게 쓰세요, 거기서. 근데 물론, 한번 도망가 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갖고, 이제 보기 좋게 마무리도 됐는데, 이제 아무튼 그런 것들이 토마스 머튼이 어떻게 보면 그 구도적인 삶의 한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자기 안에 무지무지 솔직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영적인 대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늘 만족시켜줘야 된다. 또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이런 거에 갇히지 않았던 아주 드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토마스 머튼의 삶이라는 거는 늘 어떤 약간의 긴장감이 있으면서도 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새롭게 내어놨던 삶이라는 것이 있고요. 토마스 머튼 이제 돌아가셨던 것도 되게 재밌죠. 토마스 머튼답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강연을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트라피스트 회에서는 이제 강연 같은 거 허락받기 어려운데 워낙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는 유명해지신 분이 되고 특히 이제 반전 운동에 깊이 참여하면서 오해도 많이 받으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됐었죠.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하고도 친분이 유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 간의 대화 같은 거를 요한 23세를 무지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23세가 토마스 머튼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자신의 멘토 같은 역할을 특히 생애 후반에 했는데 이제 종교 간의 대화 같은 데 실천적으로 일찍이 감추신 분이 뜨신 분이셨고요. 그래서 일본에 와서 이제 스즈키라고 하는 유명한 선 마이스터 그 선 지도자와 이제 교분을 취하기도 하시고 또 뭐 그런 그 선 수행법 같은 거를 직접 와서 좀 같이 실천도 해보기도 하셨고 워낙 유명인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행 같은 것도 많이 다니셨죠. 그러면서도 자기 삶을 잘 지도자로서 잘 자기 이렇게 잘 지키면서 사셨는데 그 태국에 이제 강의하러 가셨다가 그 당시 태국이 이제 그 옛날에 그 옷이 옛날이니까 좀 시설이 안 좋아서 샤워실에 가셨는데 그 이게 좀 시설이 안 좋아가지고 감전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어이없기도 하고 좀 되게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론 토마스 머튼이 그 평생을 보여준 어떤 위트와 그 역설이 마지막까지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우리 웃을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사고긴 한데, 또, 토마스 버튼 같은 분이 또 너무 평범하게 돌아가셔서도 안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토마스 버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작은 책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토마스 버튼의 사상 같은 거를 또 여러 가지 돌아가신 다음에, 헨리 다윈 신부님도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주저도 많이 있지만, 그 책에서 좋은 것들을 묶어가지고 그 후대의 편집자들이 책을 많이 내잖아요. 마찬가지로 토마스 머튼도 그러한 그 셀렉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제를 놓고. 근데 토마스 머튼을 우리가
그 좀 뒤에 그 마음 먹고 이 사람도 깊이 이해하고 이분의 영성을 내가 한번 배워보자. 혹은 이 현대에 도대체 이분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걸 알고 싶으시면 조금 순서대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토마스 머튼의 7층산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토마스 머튼의 0.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토마스 머튼이 수도에 들어가서 사제품을 받을 때까지 일입니다. 이것도 바울을 따라서 넣네요. 그 원래 원제는 요나의 표징이라는 책을 제목인데 요나의 표징은 며칠 전에 복음 말씀도 나왔었죠. 예언서에서 그러니까 그 요나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즉 뭔가 좀 신기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약간 귀찮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짜증을 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 사람들은 표징을 요구하는 거라 참 악한 세대다. 그러니까 딱한 세대라는 거죠. 악한 세대라는 건 딱한 세대다. 그러나 이 시대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이 오직 요나의 표징밖에 없다라고 해요. 요나의 표징을 보통 이제 그 성서 주석할 때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보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흘 동안 그 죽는 그 시간이 요나가 도레베 속에 있었던 사흘과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를 하죠. 즉 예수님의 죽음과 그 순환과 죽음과 부활 외에 그 신앙을 드러내시는 우리가 신앙을 확인하시는 표징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요나의 표징이 뭐냐? 사람이 거기 모두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그 죄를 짓는 형편없는 니느웨 사람들뿐더러 요나조차도 예언자 요나조차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예언자인데 하느님을 가서 용서하라고 했더니 용서하기 때문에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그 하느님이 모든 사람을 다 자비를 베푸는 그 아주까리 이렇게 말라 죽는 것을 통해서 요나에게 가르치시죠. 그 아주까리 하나 죽는 것도 그렇게 불쌍해 보이는데 그럼 내가 그 어린아이들 또 무죄한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을 다 그럼 버려야 되겠는가 이런 얘기하시면서 하느님의 심판보다는 자비가 훨씬 크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징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또 하나는 하느님의 끝없는 자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성서 주석을 할 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거기에 더해서 영성적으로 봤을 때 요나의 표징이 굉장히 중요한 건 그 고레베 속에서 깜깜하게 사흘 동안 있었다는 거죠. 그 즉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다는 건 영적인 깨달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볼 수 있었던 나의 능력 혹은 내가 판단할 수 있었던 나의 기준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적어도 어느 순간은 완전히 포기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어야지만 하느님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고 그러니까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우리가 영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한 죽음의 과정을 한 번은 겪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우리의 자연적인 지성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력이나 혹은 사고력 같은 거는 그냥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 어렸을 때는 이런 뭐 두구단을 외다가 중학교 가면 뭐 고등학교 미분 적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면 영적인 직관 혹은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는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를 다 뒤집어 버려야 되는 순간들도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영적인 눈을 뜨는 거를 막아주는, 막아버리는 그런 경험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에 토마스 머튼이 상당히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요나의 표징이라고 책 제목을 붙여놓고, 이제 자기가 했던 묵상들, 혹은 자기의 어떤, 물론 이 요나의 표징이라는 책에도 그 당시 여러 가지 문학작품들이나 혹은 일어나는 일들, 뭐 사회적인 일들에 대한 그 언급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단 자기의 내면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특별히, 그래서 이따 같이 조금 읽어보려고 하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무슨 뜻인지는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몇 년을 봐도 무슨 뜻인지는 사실 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바다라는 이야기, 내 안에 있는 아주 깊은 바다, 보이지 않는 바다라는 거. 즉, 토마스 머튼은 상당히 똑똑했던 사람이 분명하고 뭐 캐리어를 봐도 그렇잖아요. 뭐 캠브리지 나왔다, 콜롬비아 졸업하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 뭐 아주 엘리트죠, 사실. 그러나
아주 드물게 그렇게 지적으로 뛰어났던 사람, 또 문학적으로 뛰어났던 사람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자기가 정말, 하나도, 영적인 사정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 장님이구나라는 거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인간적인 차원의 어떤 그 지성이 아니라, 하늘 주신 어떤 영적 통찰이라는 거에 대한 늘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그거를 하느님께 청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토마스 머트의 이 책, 요나의 표징은 이제 그 영적 일기라는 제목으로 해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특히 이제 서품 받기 전에, 사제품을 막 받기 전에, 그 미사전례에 대해서 보면 이제 4부 정도에 가면은 또 한참 묵상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서품 받기 얼마 전이니까 그러겠죠. 근데 그 부분도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그 성찬의 전례라는 것이 미사의 신비라는 것이 얼마나 그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이 깊은 그러한 신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어떤 강한 영적인 통찰력만이 아니라 얼마나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가, 또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거를 이 책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책 시간을 보신 다음에 꼭 이 요나의 표징, 우리말로는 영적인 나온 이 책을 꼭 읽으신 다음에 다른 책들을 보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7층 사는 뭐 이렇게 라이프 스토리 같은 게 많은 거니까 뭐 나중에 보셔도 되지만, 그냥 영성으로, 영적으로 묵상을 하고 싶으시면은 토마스 머튼의 영적 일기만한 책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려는 책, 여기는 소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책 한 권 뭐 꼽자면 그 옆 동네 가오로 남자 가오로 해서 나온 우리말로 어떻게 된 거냐면, 모든 어떤 사람도 뭐 성은 아니다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노바데 이스 아일랜드 가지고 유명한 존던의 그 시를 제목으로 해서 토마스 머튼이 일종의 그 좀 드물게 좀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토마스 머튼의 사상의 어떤 계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대단히 뛰어난 책이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깊이 우리 시대에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물론 뭐 어떤 학술서는 아닙니다만, 그 책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토마스 아퀴나스의, 토마스 머튼의 단상이라는 책이죠. 이 책은 그 요나의 표징보다도 더 나은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징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제 서품을 받고 수련 원장의 지휘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미 토마스 머튼이 수도의 뭐 참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심 역할을 하고 이미 꽤 이름도 알려져 있고 40대 중반 정도의 나이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성숙한 시기에 모든 것들이 다 꽤 많은 걸 이룬 나이에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어떤 영적인 체험과 함께 이 시대와 만나는 것이죠. 60년대에 그 어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별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격동이 일어나고, 특히 뭐 핵전쟁이라는 그 위기감 속에서 내일 모레,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전통으로 유지됐던 것들이 조금씩 도전을 받고,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 안에서 보면 그 신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쇄신돼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반면에 또 교회가 이렇게 어떤 사회 참여를 한다거나 안에서 쇄신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불안해하는 목소리들도 있고, 즉 바티칸 공의의 그러한 그 전후를의 어떤 그 교회 안에서의 내적인 긴장감들,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 토마스 머튼은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문화 비평을 시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영성가의 눈으로, 그리고 한 수도자의 눈으로, 그러나 이 세계에서 완전히 자기만 홀로 옳은 사람이고, 홀로 어떻게 보면은 죄 없는 사람이고, 이 죄 없는 사람이 죄스러운 세계를 단죄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역시 수도자이기 때문에 그 이 책 제목이 단상입니다. 원제는 바이스탠더로 해서 방관자라는 것인데요. 방관자라는 게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수도자니까 조금은 물러서서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방관자 혹은 관찰자
혹은 옆에서 조금은 그 이 세계의 어떤 시끄러움 안에서 분명히 약간 자유로운 사람. 그러나 이 세계에 일어난 모든 잘못들이 역시 나의 잘못이기도 하고, 이 세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기도 하고, 즉 세계를 이렇게 비웃거나 중세적인 표현에 의하면 토마스가 어떻게 쓰는 표현인데, 세계를 경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사랑하고 이 세계 안에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이 세계를 세상에 있는 사람과 조금 다른 눈으로 보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재밌게 적었는데 Guilty Bystander니까 내가 나도 역시 죄 지은 사람이오라는 거죠. 번역을 잘 하신 것 같은데, 통회하는 한 방관자가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생각들을 이제 적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그 토마스 버튼이 꽤 긴 기간, 한 10여 년간 적은 노트를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만, 사후에 정리된 게 아니라 본인이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주제에 맞춰서 그 시대를 그냥 그 연대순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제에 비교적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토마스 버튼이 그 시대에 대해서 그 영성가가 혹은 신앙인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자의식을 가지고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이 책이 근데 어려운 이유는,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토마스 버튼이 이 책을 보면은 정말 그 책을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맨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중요한 영성서적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하는 이제 사상들, 그리고 뭐 샤르트르나 까미 같은 실존주의자들도 나오고, 뭐 그 당시 한나라이트나 그 보네퍼 같은, 한나라이트 같은 철학자나 보네퍼 같은 개신교 신학자들의 책들을 읽은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즉 그 시대에 그 중요한 사상적인 움직임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으로서 대결을 하는 혹은 대화를 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상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이 책이 얼마나 그 통찰력이 있는 책인가를 좀 더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조금 읽다 보면 너무 낯선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난삽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각들은 읽어보시면은 공감할 만한 내용이 많이 있고, 이 책 같은 경우도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을 줄쳐서 필사하기 시작하면 책 한 권 다 필사하는 그런 이 책들이 있는데, 이 책도 제가 보기엔 그런 거에 속해 있고요. 사상적으로 또 어떤 신학적으로 또 어떤 문학적으로 나는 이렇게 논지를 펴가는 대목들도 훌륭하지만, 이분이 정말 문학적으로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자연을 묘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기도하러 가면서 뭐 이렇게 주변에 뭐 귀뚜라미가 울고 뭐 보면 별이 아직 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아서 차가운 그 밤 공기 속에서 별을 좀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표현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되게 그 영성적인 그러한 그 느낌들, 그리고 영성적인 깨달음들하고 묘하게 잘 맞아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특히 그 자연을 묘사한 부분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책이 더 얼마나 더 깊이 있고 아름다운 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한두 군데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소로우나 에머슨 같은 이른바 초절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연 안에서 어떤 신의 섭리를 보고 아름다운 거는, 그러한 그 미국 특유의 그러한 문학 전통 같은 것도 토마스 버튼에게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책 정도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토마스 버튼의 그 사상 개요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토마스 버튼의 사상 중에서 특히 이 오늘 저희가 볼 보고 있는 이 토마스 버튼의 단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3부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그 루이스빌의 어떤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게 그 20세기의 여러 가지 영성 체험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그것부터 좀 먼저 보죠. 그 토마스 버튼의 영적 일기에 나와 있는 대목이 또 하셨죠? 예, 토마스 버튼의 영적 일기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바다에 관한 그 체험에 나와 있는 대목을 같이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 풍요한 한 방관자의 생각이 나오는 루이스 브리스의 체험을 본 다음에 그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일단 영, 토마스 버튼의 어떤 영적 깨달음의 어떤 기둥이랄까? 중심을 한번 보고 좀 쉬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 사조들과 어떻게 대결을 하는지 마저 비교를 하겠습니다. 예, 토마스 먼튼의 영적이 511쪽 이하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뒤에서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그냥 뭐 프린트에 나온 내용 아니에요. 제수요일 전, 화요일, 그러니까 제수요일이니까 사순절 들어가기 전날 묵상을 하면서 이런 그 깨달음을 받으셨다는데 그 묵상하기 전에 있었던 자연 환경도 이렇게 좀 묘사를 하면서 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서 같이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26일 제수요일 전 화요일 푸른 느릅 나무들이 솜이 닿을 만큼 가까이에 있고 연푸른 언덕은 저 멀리 있다. 내가 그늘을 짓는 어떤 나무들을 심기로 한 곳은 붉고 황량한 땅이다. 이런 것들을 앞에 두고 나는 지도하고 작업하기 전 30분간의 자유시간에 햇볕 속에 앉아있다. 내일은 제 수요일이다. 오늘은 내가 햇볕 속에 앉아있는데 푸른 자줏빛을 띤 큰 물고기가 텅 빈 마음의 어둠 속에서 헤엄쳐 지나간다. 눈을 감자 그 바다가 내 안에 펼쳐진다. 유쾌한 어두움, 즐거운 태양, 내가 염려한 모든 것이 이미 끝난 세상을 비춘다. 우리가 어린 단풍나무들을 숲에서 한때 마구간이 있던 저쪽 평평한 황무지로 옮길 건지 나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여기가 모두 어떻게 변할 건지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나는 어떤 수련자가 무딘 도끼로 절반쯤 찍어낸 삽목통 나무 위에 앉아있다. 이곳을 기도 장소로 만들려고 세운 계획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계획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될 만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멀리 있는 작은 산들은 빛이처럼 순수하다. 하느님께서는 투명한 당신 세상에 계신다. 그러나 하느님은 거론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하시고 뵙기에도 너무나 성스러우시다. 나는 침묵 가운데 앉아있다. 깊은 물에 있는 큰 물고기들은 나의 바다에서는 진홍색이다. 서로 다른 깊이의 단계. 첫째, 수면이 가볍게 움직이는 바다가 있다. 거기에는 움직임이 있다. 나는 계획을 세운다. 계획들은 여객선이 지나가는 등 사람들의 움직임을 알면 동요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말한다. 나는 덜 거칠게 그들을 놀라게 하는 말을 덜 하려고 결심했다. 그런 말들이 어디에서 나왔다. 둘째, 눈을 감으면 다가오는 어두움이 있다. 여기가 파란색, 진홍색, 녹색, 재색의 큰 물고기가 헤엄쳐 지나가는 곳이다. 그것이 나의 내적 존재의 동굴일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언제나 쉽게 이 물속 동굴에서 산다. 나에게는 세상에 쓸데없는 소문만 들린다. 어떤 때는 물에 젖은 나무통이 방 안으로 떠밀려온다. 진홍색 비늘 아래 은빛을 한 녹회색의 큰 물고기. 이들이 장님이 하루 종일 본 것들인가. 나는 해를 향해 눈을 감고 둘째 단계인 떠오르는 기도와 평화 속에 산다. 피곤할 때는 거의 손잠을 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물고기들마저 다 가버렸다. 밤, 밤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이론을 세우려면 정적주의에 빠지고 말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편안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휴식이다. 나는 해를 쳐다보며 눈을 반쯤 뜨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한다. 나는 텅 빈 심연에서 돌아와 창세기의 혈암 도시로 다시 들어간다. 양치류와 물고기들이 돌아온다. 짙은 녹색 생물들이 사랑스럽다. 바다 깊은 곳에 평화, 평화, 평화가 있다. 태양 아래 바다의 두 번째 단계는 이런 것이다. 물고기 가운데 가볍게 물결치며 우리는 거기서 기도한다. 내가 생각하던 말씀은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오지 않는다. 말씀은 거기서 물에 잠길 뿐이다. 사회와 문제는 이 바다와 관계도 없다. 바다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동물 생태, 사냥 금지, 낙원,
성스러운 식물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립지대, 누구의 것도 아닌 바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첫째 단계보다 둘째 단계에 대해 쓰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불만스럽지만 그대로 내버려 둔다. 수도의 영성을 포함해서 말이다. 사막의 교부들이 수도의 영성에 대해 말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 숙명, 고독, 하느님에 대해 말했다고 학생들에게 대답한 것처럼 나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중 더 현명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원히 육체의 생명이듯 영원의 생명인 하느님의 생명에 대해서만 말했다. 이것은 순수하고 구체적인 것으로 어떤 사람의 책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계시는 하느님은 그대의 수덕 이론으로 평가받지 않고 그대 안에 계신 하느님은 내 가르침의 잣대로 측량되지 않는다. 하느님은 정녕 어떤 형태로든 헤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세 번째 단계. 더 이상 물과 같이 깊지 않고 공기처럼 순수하고 짙은 어두움에서 유영하는 적극적인 삶이 있다. 별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 이 기도에서 달빛은 고요로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벽들이 한밤중에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다. 낮에는 휘장 속에서 밤에는 별빛에서 모든 것이 다 밤이긴 하지만 무엇이나 다 지식으로 채워져 있다. 여기에는 추측이 없다. 깨어있음이 있다. 생명은 정연된 깊은 곳에서 순수성으로 바뀐다. 모든 것이 영이다. 여기서 하느님은 찬미받으신다. 그분의 오심이 알려졌다. 그분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환영을 받는다. 그분을 기다리기에 그분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분은 도착하시기도 전에 지나가셨다. 오시기도 전에 가버리셨다. 영원히 돌아가셨다. 그분은 지나가시기도 전에 벌써 영원으로 사라지셨다. 이 기도에서 달빛은 고요,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벽들이 한밤중에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다. 그분은 현존하시며 현존하지 않으시기도 한다. 그분은 모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빛도 어둠도 아니다. 높지도 낮지도 아니다. 밤에 천사들이 외친다. 거룩하신 분이 지나가신다. 그래서 나는 날개짓이 내는 바람 속에 죽은 듯 누워있다. 생명과 밤, 낮과 어둠, 삶과 죽음 사이에 이는 내 육신의 거룩한 땅이며 하늘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 자기 안에서, 자기 밑에서, 자기 위에서, 자기 주변에서 하늘을 찾는 것은 낯선 깨달음이다. 그래서 그대의 영혼은 하늘과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은 긍정적인 무지가 된다. 바로 이곳이 죽음을 향한 순결한 불꽃과 깨끗한 열망으로 사랑이 불타는 곳이다. 달콤하지 않은 죽음, 경고가 없는 죽음, 설명이 없는 죽음, 비교가 없는 죽음,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 지혜로운 영혼의 칼에 죽는 깨끗한 죽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출현과 해방, 이 또한 지혜의 수요일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슬퍼하는 사람은 아직 흙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죄를 받고 기뻐하라. 오 수도자여, 죽음이라는 것에 관련된 신성한 진리를 받아들여라. 각 사람에게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자유나 속박을 약속하는 의지,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의지,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태어난 의지, 안과 밖이 뒤바뀐 의지, 스스로 받아들인 의지, 고래의 뱃속의 요나처럼 스스로 죄수가 된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죽음의 진리다. 이 죽음의 진리가 예언자 요나의 기적을 찾도록 이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은 이의 부활을 기다해왔었느라고 소리지르며 지옥으로 갔다. 다른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어둠과 심연에서 잠자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은 요나와 고래를 구별하는 어려움 없이 심연에서 깨어났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고래다. 요나는 바다 한가운데에 버려진 채 헤엄치고 있다. 그러나 죽어야 할 것은 고래다. 요나는 죽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을 구별할지 모른다면, 우리가 고래를 더 좋아해 요나를 바다에서 건지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공경에 처할 것이다. 고래와 예언자는 곧 돌아와 헤매다 다시 만난다. 또다시 고래는 예언자를 삼킬 것이다. 죽음이 다시 생명을 삼킬 것이다. 이 마지막 상황은 첫 번째보다 더 나쁠 것이다. 우리는 요나를 고래한테서 구해야 한다.
요나가 자유로워져 열심히 기도하며 올바른 정신으로 자유롭고 거룩해져 바닷가를 걸을 때 고래는 죽어야 한다. 건전한 무지에서 오는 죽음에 대한 열망의 의미, 맑고 깨끗함에서 찾는 평화의 의미, 별빛을 따라 걷는 것, 하느님의 타고난 버팀목으로 들어올리는 것, 하늘나라의 기쁨, 흔치 않은 지혜의 순간에 찾아오는 평화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언제나 지성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필연코 죽어야 한다. 이 생각을 더는 하지 않는다. 하느님의 요한 신부님이 미러키 어딘가에 있는 학교 수녀님한테서 아이들의 그림을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그 그림들은 지진 아들이 그린 것 같다. 뒤처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 대부분은 고래 뱃속이나 고래 근처에 있었다. 그림은 내가 겟세마니에 들어온 후 10년 동안 본 진정한 예술작품이다. 이 총명한 아이들이 자기들의 삶을 그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성장하여 그것을 잊기 전에 종이 위에 모든 것을 담았다. 구세주를 기다리고 죽음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어떤 것이 사람의 본성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어떤 후교론자보다 더 잘 증명했다. 요나의 기적은 우리 존재에 쓰여 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흔적이고 상징으로 쓰인 속주의 섭리를 담고 있을 때 당연히 그렇다. 예, 제법 긴 내용이고요. 이 영적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뭐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은데다가 이게 누구에게 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영적으로 예민했던 시기에 사순절을 맞으면서 이제 영적 묵상을 하신 내용을 일기처럼 남기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명이 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는 건 그 톰바스 머튼만이 아니라 모든 신비가들의 공통적인 체험이라는 거죠. 무지의 지라고 얘기하죠. 그 투자누스라는 그 중세에 아주 유명한 그 신학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람이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인간이 오로지 무지라는 것, 자기가 알을 잃는 순간만이 하느님을 알게 된다. 그러던 신비신학의 전통이 이어지고요. 여기서 또 기억을 하고 싶은 내용은 일단 다음 내용과 관련해서인데, 하느님은 하늘로 향하는 분은 바로 내 옆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어떤 신비적인 자기 자신의 어떤 고래뱃 속에 또 바다 속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바다 보이지 않는 바다 안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유로이 유영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늘 가는 분들이 내 위에 있고 내 옆에 있고 어떤 내 안에 있고 표현합니다. 이게 있다가 통일하는 한 방관자의 생각에서 그 루이스 빌의 그 체험에서 르포앙 루에즈라고 했는데 그 일종의 절대, 절대적인 무의 차원 그거를 우리가 느끼는 순간 이 내가 사는 일상 안에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려 있구나라는 걸 체험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신비주의 중에서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의 표현에 하면 비아 네가티바, 부정의 길, 즉 하느님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알 수 없는다는 의미에서만 오로지 하느님의 그 신비에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 통이한 방관자의 생각에서는 그 신비에 접근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건 이제 어두운 바다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라면 지금 우리가 이 볼 책에 나오는 내용은 그야말로 환한 대낮에 천국의 문이 어떤 방식으로 열려져 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할 때 딴 것 다 못해도 꼭 중치면 쉬는 건 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고요. 쉬고 와서 이따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루이스빌의 체험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몇 분이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토마스 머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앞에 오시고 또 읽어오시고 또 생각해 오신 분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이제 강의 그런 그 부분들을 다 채워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늘 언제나 그 훌륭한 강의는 강의를 보고 나서 듣고 나서 그 뭔가 내가 좀 새로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의욕을 주는 훌륭한 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저는 동기부여를 해드린다는데 그 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그
아니면은 그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제 이 책 전체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브루스필의 체험 부분을 같이 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시니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에 의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머튼 같은 가장 그 영성적으로나 또 사상적으로나 무르익은 시기였고 또 그 토마스 머튼이 살았던 시대의 위기, 특히 정신적인 위기가 두드러졌던 시기이고요. 첨예화되어 있고 사회 안에서 갈등도 많아지고 인류가 과연 온전히 이래가지고 온전하게 갈 수 있겠는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와 지금까지와 다르다면 희망이 좀 보이기도 하고 인권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런 좀 기본적으로 소란이 많은 시기였다고 하죠. 시대의 소음이 뭐 최근에 나온 뭐 소설 제목에서 얘기한 그야말로 시대의 소음이 가득했던 시기에 그 수도원이라는 가장 고요한 공간 앞에서 그 시대를 호흡했던 사람의 목소리이자 또 눈이고 또 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책에 그 5부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 깊이 생각을 해서 그런 다섯 개의 그 부분으로 나눈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목이 콘제추어서 Guilty Bystander라는 제목 자체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통회하는 한 방관자, 수도신으로서 역시 시대의 죄를 함께 나누어지고 있고 그러나 시대의 희망을 함께 찾고 있고 이 시대가 자신의 역시 운명이라고 느끼고 있는 수도원만이지만 세상을 도피하거나 세상을 경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연민의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러한 그 자세가 제목에서 표현됐다면 나와 있는 다섯 개의 부분의 제목을 우리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뭐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뭐 다 보시겠습니다. 밑에 영어 제목을 좀 써놔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번역기가 쉽지만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영어 제목을 써놨는데 첫 번째는 바르트의 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르트라는 사람은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람은 이제 칼 마르트라는 이제 개신교, 스위스의 개신교 신학자인데 토마스 머튼에게는 상당히 깊은 감명을 줬던 개신교 신학자였는데요. 칼 바르트가 개신교 신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가톨릭 신학에서 칼 라너가 차지하는 위치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개신교 신학자이고 물론 이 사람은 칼 바르트는 기본적으로 가톨릭하고 이제 그 스위스 사람이었고 상당히 이제 이 경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뭐 한스 울스폰 발타살이라는 가톨릭도 유명한 신학자와 아주 같은 굉장히 교분이 깊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키에르 케고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분의 사상을 이제 철학 신학 사상을 흔히 변증법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뭐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음의 순수성을 돌아가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인간의 지혜와 하느님의 지혜 사이의 그 깊은 간격, 그걸 새롭게 깨닫는 것이 아까 그 굉장히 아름답게 우리 잠언에 대해 낭독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아주 감명깊게 들었는데 이 성서의 지혜를 보면은 늘 하느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연장선선에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인간은 모르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마치 인간이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하느님을 갖다가 파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는 인간의 죄가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교회가 시대와 타협을 하는 방식인데 2차 대전 같은 데 생각을 해보면은 히틀러가 나왔을 때 독일 개신교 중에서 히틀러를 거부한 그 교회는 대부분 다 칼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교회였어요. 그 세상의 질서를 두고 마귀의 질서라는 그 생각이 있었던 거죠. 물론 그렇다고 뭐 요즘처럼 아직 그런 그 개신교 중에서 근본주의자는 아니지만 칼 바르트 신학 기본적으로 키에르 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역설이라는 것. 우리가 인간과 하느님의 그 끝없는 절벽, 끝없는 간격, 인간이 뭘 해도 도달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신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하느님의 영역을 인간이 완전히 순정할 때 마치 아브라함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인간적인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 그거를 안고 질문하고 괴로워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면서 묵묵히 걸어왔던 모습처럼 그야말로 나한테는 아직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했을 때 그게 이제 말하는 변증법적 신앙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칼바르트의 책 중에서 그 교의론이라는 것과 특히 로마서 주해라는 것은 뭐 20세기에 개신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서적으로 꼽히는데 근데 이제 칼바르트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아주 엄격했지만 반면에 또 굉장히 그 예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특히 음악을 아주 사랑했고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칼바르트가 제일 좋아했던 음악가가 개신교는 당연히 마흐를 제일 좋아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흐가 루터교 신자였으니까. 그러나 칼바르트가 제일 좋아하는 신학자가 모차르트. 모차르트가 천주교 신자였잖아요. 더군다나 모차르트는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아, 자기는 아무렇게도 개신교에서도 제일 무슨 하느님 어떻게 느낄까. 왜냐면 모차르트 생각하기에는 개신교에는 이렇게 뭐 전례도 별로 없고 다 머리로 하는 것 같은데 차가운 이성의 신학 같은데 이 모차르트가 이 오스트리아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독일 남부 바이에르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고문화권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바로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모차르트는 고전주의 음악가지만 거기의 특징은 낙천주의입니다. 그리고 뭔가 전례도 좀 더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그 보이는 정말 사람 가지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하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개신교 그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는 되게 독일 북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주의적이고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두운 그리고 그 초창기 개신교만 해도 특히 더 어떤 그 표현에 있어서 이제 절제가 좀 강조했기 때문에 모차르트는 자기 취향이 좀 안 맞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전에 그 라칭과 추기경 시절 그러니까 교황 베네딕트 16세께서 한 인터뷰를 보면은 자기는 정말 모차르트의 그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 사람이 이제 바이에른 사람이셨으니까. 근데 이제 바르트 같은 경우는 자기는 자기의 신학적인 배경이나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바흐를 더 좋아해야 하지만 자기는 모차르트가 너무 좋다. 그래서 재밌는 책을 썼는데 그 모차르트의 꿈이라고 왜 바르트의 꿈이라고 나왔냐면 모차르트를 너무 좋아하는데 천주교 신자고 그러니까 약간 죄책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 그 농담 삼아서 지금 얘기하면서 꿈에 모차르트한테 편지를 쓰는 그런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머튼이 바르트 보고 너무 모차르트 좋아한다고 이렇게 창피하지 말아라. 너무 그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모차르트를 당신이 사랑하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얘기하는데 머튼이 왜 칼바르트를 좋아했을까라는 게 칼바르트가 모차르트에 대해서 한 얘기를 보면은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칼바르트가 모차르트 안에서 이제 아이를 발견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차르트 하면 받는 인상이 있죠. 순진무구한 뭐 이런. 근데 모차르트의 그런 순진무구함은 되게 역설적이게도 인간적인 순진무구함, 인간적인 아이다움은 절대로 아닌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이 볼프강 테오필로스 모차르트라고 했을 때 요한 원래 이름 더 길더라고요. 요한네스 크리스토폴 볼프강 테오필로스 모차르트였거든요. 그중에서 앞에 요한 빼고 크리스토프 빼고 다음에 이제 볼프강 하나 놓고 볼프강 이제 독일식 성인이고요. 테오필로스라는 거를 이제 라틴어식으로 바꾸면 아마데우스가 돼요. 테오스가 신이고 필로스가 이제 사랑하다는 거니까 그거를 라틴어 하면 아마레가 사랑하다는 것이고 데우스는 하느님이시니까 이제 그걸 바꿔놓은 건데 이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이제 악명이 좀 높죠.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그 사람도 꽤 유능한 음악가였지만 자신 이렇게 천재적인 인물 아니었는데 자기 아들을 본 순간 이 사람이 남의 재능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천재적이었다고 했어요. 이거는 자기 아들이지만 하늘의 선물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레오폴드 모차르트 하면은 자기 아들을 막 고개사처럼 고개사가 그 신기한 무슨 원숭이 부리듯이 모차르트에게 혹사했다라는 얘기만 하는데 뭐 사실이죠.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안만났으면 훨씬 오래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어렸을 때 혹독하게 모차르트를 이제 그 교육하고 또 무대에 서게 한 거는 단순히 어떤 뭐 돈에 대한 욕심이나 유명성만이 아니라 이건 하느님이 주신 재능이고 선물이라는 게 분명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는 4살 정도부터 거의 프로 음악가로 활동한 거고요. 뭐 7살 이럴 때 그 여행을 하면서, 여행 한번 나가면은 세계, 그 지금으로 치면 거의 세계 순회 여행인 거죠. 유럽을 쭉 돌면서 여행을 할 때 3년 정도를 돌았다고 합니다. 그 10살, 뭐 11살 이럴 때 그게 돈 거고, 그 와중에 그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 마리아 트리지 앞에서도 연주도 하고, 뭐 그때 걸려서 넘어졌더니 그 꼬마 모차르트를 딱 그 일으켜준 누나뻘 되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 안토아네트였고, 모차르트가 꼬마가 나랑 결혼하자고 막 했다는 일화를 전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10살도 되기 전에 궁정 귀족, 그 귀족의 어떤 이런 뭐 살롱 이런 데 다니면서 뭐 조금 심하게 말하면 좀 볼 거 다 보면서 지냈던, 그러니까 아동기라는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네, 생각을 해보면 애들하고 뭐 누나 외에는 같이 어울리는 시간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이가 아닌 것인데, 근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삶의 인간적인 어떤 인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큰 희생을 한 것이죠. 큰 어떤 불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모차르트 음악이 위대하다는 거는 그러한 거 안에 약간 슬픔도 담겨져 있고, 씁쓸함도 많이 담겨져 있고, 그런데 이제 바르트의 표현에 의하면 그러한 아이가, 또 토마스 버튼도 마찬가지로 바르트의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인간적인 아이다움을 초월한 그 우리가 정말 그리워한 어떤 더 본성적인 아이다움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이다움을 가지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모차르트는 역설적으로 아이다움을 한 번도 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음악이나 이런 거 안에서 그 어떻게 보면 신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부여한 그러한 아이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게 실현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음악인 것 같지만 사실 귀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음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구절 조금 읽어드리면요. 다행히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분도서 즉 이것도 같은 더운 달 출판사는 아니에요. 네, 아까 참 수녀님께서 그 7층 사는 수녀님의 출판사에서 나왔다고 꼭 얘기해달라고 제가 편의점 달라가지고 착각을 했습니다. 네. 가톨릭 출판사가 아니라 네, 그 바오르달에서 나왔고, 이거는 분도 출판사였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분도의 표정 지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소개해도. 그래서 모차르트는 사실 굉장히 큰 고뇌를 가질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요절하면서 심지어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생활고를 겪고 또 그 경제적인 감각이 정말 없었고, 아무튼 가족들 안에서도 그렇게 즐겁지 못했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뭔가 좀 힘들었지만, 이제 그런 게 이 사람을 구김살을 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 안에서 굉장히 이 사람도 그 우리 영화 아마데우스 보면 나타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좀 찰나적인 아름다움을 좋아했던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본성적으로 뭔가 이거는 찰나로 사라져 가는 거다, 이 의식을 늘 느꼈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를 즐기면서도 좀 더 영원한 것 이런 거를 안에서 간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칼 바르트는 이렇게 모차르트 음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적인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이제 심각함이라는 그 단계를 넘어선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자연과 정신세계 속에서 단지 자신의 음악적 기회와 소재 그리고 과제들을 찾았고 또 발견했을 따름입니다. 하느님, 세상, 인간, 자기 자신, 하늘과 땅,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눈앞에, 빗속에, 그리고 가슴 안에 간직한 채로 그는 철저하게 문제가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자체를 초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칼 바르트나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머튼이 모차르트가 남긴 음악들 대부분은 종교음악이, 바흐처럼 대부분 음악이 종교음악인 게 아니라 뭐 일부만 종교음악이죠. 보통 뭐 레퀴엠이나 2사곡 정도만 종교음악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모차르트의 모든 음악들이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해주면 사실은 인간의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음악,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음악, 또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이미 다 들려주는 음악,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유로운 인간이었다. 그
그에게 허락되고 분명히 주어진 그래서 그토록 자기다운 모습이다. 그 결과 모차르트의 음악은 매우 진지하기는 온갖 극단화나 근본적인 단절과 대립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 나온 대목은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태양은 빛납니다. 그러나 눈멀게 하거나 태워버리지 않습니다. 하늘은 땅 위에 둥글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눌러 으깨거나 삼켜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은 땅으로 남아있으며 하늘을 거슬러 방포한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암흑, 혼란, 죽음, 지옥 또한 자신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지배권을 행사하지는 못합니다. 모차르트는 모든 것을 아는 가운데 어떤 불가사의한 중심으로부터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좌우, 상하로의 경계를 잘 알고 그것을 지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분수를 지킵니다. 분수를 지킨다는 건 토마스 머튼의 어떤 실존적인 청하셨다면 숙명 같은 것도 해당될 텐데, 우리가 이제 토마스 머튼이 평생 고민했던 게 교회 안에서 숙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인 복종이라든가 아니면 타협이라든가 이런 걸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굉장히 힘들어 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현대사회 안에서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왜소해지면서 그 양극단으로만 두 가지 가능성만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그 60년대에. 하나는 전적인 반항, 아니면 혁명, 아니면 완전한 타협이란. 근데 모차르트의 음악을 보면서 칼바르트가 이렇게 성찰을 보면서 모차르트는 하늘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태양을 얘기해주지만 그 태양이 세상을 불태우는 그러한 힘도 아니고 하늘이 땅을 찌푸리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으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그야말로 적절한 것을 찾아가는 그 질서를 모차르트 음악 안에서 본 것인데 토마스 머튼이 아마 자신의 명상에서 추구했던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자신의 명상 안에서 토마스 머튼은 사실 굉장히 사회에 비판적인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특히 전쟁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러한 어떤 그 저항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운동 같은 거 아주 깊이 투신을 했고요 평화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러면서도 토마스 머튼이 평생 고민했던 거는 그 세상의 불의에 대한 외침이 우리 안에 어떤 증오심이라는 거 그거가 표출된 형태이기 쉽다는 걸 이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고민을 했는데 모차르트를 보면서 나름대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침 혹은 그 영적인 차원의 어떤 그 원천 이런 걸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칼 바르트와 같이 그 동감을 하는데 이 칼 바르트라는 인물은 이 모차르트의 얘기만이 아니라 이제 그 뒤에서도 특히 오브 같은 경우 칼 바르트의 교의학을 읽으면서 감명받은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단 몰아서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칼 바르트와 함께 또 한 명의 그 이 토마스 머튼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토마스 머튼이 깊이 동감했던 그 개신교 신학자가 디트리 본헤퍼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트리 본헤퍼는 가톨릭 신학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특히 본헤퍼가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소위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종교화라고 얘기하는데 보네퍼는 이 세상 안에서 옛날처럼 성속을 구분하는 그러한 그 태도는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을 하느님을 마치 이 세상과는 상관없이고 내가 말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살면서 성당에 딱 들어와서 미사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제 하느님의 영역이 시작이 되고 하느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내가 성당 문을 열고 나가고 그런 순간 이미 그 시간과 그 공간은 하느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하느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물론 내가 철저하게 하느님 말을 잘 듣고 거기에 따라야 되지만 하느님이 없는 내가 암묵적으로 이거는 하느님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냥 인간적인 논리로 살아가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성속 이분 이분한다고 해서 그리고 생활과 삶과 신앙이 유리되어 있다. 이제 그 보네프라는 사람이 신학자로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선구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개신교만이 아니라 가톨릭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 그 신학자고 이 사람이 쓴 옥중서가 저항과 복종이라는 제목의 부제가 붙어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주 뛰어난 신학자고, 이 사람은 25살에 신학 박사가 됐습니다. 튜빙엔에서. 독일에서 당시 아주 뛰어냈던 그 신학적인 재능이라서 25살에 박사에게 갖고서 미국에서 초빙을 해가지고 와서 교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히틀러가 득세하는 걸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히틀러가 득세하니까 미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히틀러가 득세하는 걸 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히틀러 암살 음모에 이제 그 연관이 됐죠. 연관이 돼서 이제 잡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처형을 당했는데, 뭐, 그 가톨릭에서 신부님 중에서도 그런 거죠. 알프레드 헬프라는 이제 그런 유명 때 일분도, 보네퍼가 이제 옥중에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 그 가족에게 보낸 편지도 있고, 또 자기가 묵상한 것도 있는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후에 출판이 돼가지고 엄청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 책이죠. 20세기 뭐 신학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뭐 전후에 20세기 후반기에 중요한 신학서성, 뭐 열반을 꼽으면 아마 들어갈 법한데요. 이제 그 책을 이제 이 보면서 토마스 머피 상당히 동감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르트의 꿈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부의 52항에 보면은, 이게 우리말 번역하신 분이 굉장히 훌륭하신 게, 각, 5부까지 되어 있는 가운데 항을 다 붙여놨는데, 영어 원서에는 항이 없습니다. 이란이라는. 예, 그래서, 영어를, 책을 같은 경우 자기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 달아주셔서 고마운데, 5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환상을 깨고 남모르게 시련 속에서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환상을 깨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는가. 이게 이제 먼튼이 수도의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시대의 소음 안에서 아주 고요하고, 물론 수도의 생활이라는 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소음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본인이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수도자로서 충실하고 어떤 관상의 삶을 살고 노동의 삶을 살면서도 마르트가 얘기했듯이 이 위기의 시대 안에서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가, 또 하느님의 정의가, 또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를 어디로 움직이게 하는가, 그거를 생각하려고 했던 거고, 보네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흐름에 눈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와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이 혹은 구도자, 또 종교에 대해 사는 무엇일까 고민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르트의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2부가 보통 이 책을 보면 2부를 좀 건너뛰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이렇게 영성서적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2부가 이번에 저는 새로 한번 읽어보면서, 몇 년 전에 보고 이번에 이거 준비하는 것 때문에 저도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새로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2부가 진실과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진실의 문제, 사실 굉장히 큰 어떤 한 사회가 겪고 있는 큰 짐인 것이죠. 뭐가 진실인가?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진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야 되는 것인가? 희생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희생을 치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사회 안에 곳곳에 있는 뭐 보이는 폭력이든 보이지 않는 폭력이든,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폭력, 늑대라는 폭력 앞에서부터 똑같이 늑대가 되어야 되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토마스 머튼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그 시끄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그래도 위안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래도 심심하진 않잖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interesting era라는 것이고, 흥미로운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했었나 봐요. 50년대 이럴 때는 다 전통이 다 지배했던 시대니까, 뭐, 사실은, 그렇죠.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토마스 머튼이 있는 곳이 켄터키에는 겟세마니 수도원이거든요. 켄터키면은, 우리한테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외에는 뭐, 있는데, 뭐, 별게 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심심하고 그렇지만, 이제 세상은 뭔가 그 시끄럽지만 좀 뭔가 흥미 있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흥미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서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세상에 일어난 새로운 일들,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홀리기 시작했던 시대라고 봅니다. 미국도 이제 50년대, 60년대가 그 풍요가 오는 소비사회로 또 가는 거잖아요. 한편으론 전 세계적인 뭐 핵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쟁, 여러 가지 또 문화적인 갈등, 뭐 히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편으로는 위기의 시대에서 한편으로는 소비와 또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의 시대에 같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기존에 그 집행하고 있던 어떤 전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거로부터 이제 점점 마음이 떠나기 시작했던 시대인데 그때 이제 토마스 머튼이 나름대로 시대 진단을 뭐 딴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의 어떤 태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시대 진단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 1부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던 거는 5부에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혹시 이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뭐 작년에 우리나라 정치적인 격변을 겪으면서 촛불 그런 행동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그 유대계 독일 철학자고요. 한나 아렌트가 남긴 굉장히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나치의 그 수용소 소장.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거를 이제 가서 취재하고 리포트를 하면서 악의 평범성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아주 사악하고 포악한 인물이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자체가 비도덕적으로, 전체적으로 비도덕적이 되면은 명령에 생각 없이 복종하는 것만으로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죄를 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좀 그렇게 되면 죄의 본질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생각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깨어있게 살지 않을 때는 깨어있는 어떤 그 태도가 없을 때, 깨어있는 자세가 없을 때 내가 언뜻 보기에는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신이 들고 나면 크게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이 세상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빨리 파악할 수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당장 이게 나쁜지 금방 알게 되면 그거를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의 책 중에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뭐 인간의 조건, 그리고 뭐 전체주의의 기원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그게 그 시대에 나왔던 책입니다. 토마스 머튼이 그런 책들 다 읽었다는 거죠. 꼼꼼히 읽으면서 그 한나 아렌트 얘기들을 이제 인용을 자주 합니다. 그 2부 1장을 한번 읽어드리면 지금은 더 이상 윤리적 사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윤리적 사색은 논리적으로 추론해야 할 때임을 의미하며 사회와 개인의 행위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치에 맞는 합의된 원칙에 지배해야 되는 힘을 뜻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과학기술 발전에 함축된 도덕적 의미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추론하고 알아낼 시간이 없다. 사람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함축된 도덕적 의미에 대해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충분히 이해할 즈음에는 그 도덕적 의미가 이미 필요 없게 될지도 모른다. 천천히 읽으시면 뭔지 이해하실 텐데 이 얘기죠. 그러니까 판단을 우리가 내리기 이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주 절감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토마스 머튼님이 60년대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천히 생각해서 이게 옳고 이게 그러니까 내가 옳은 일을 선택해서 지금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을 주지 않는 이런 속도의 시대에 한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하고 늘 하느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끊임없이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걸 단순히 그 뭐 영성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시대에 그 제일 중요하고 화제가 되었던 또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던 철학자를 이 토마스 머튼은 나름대로 자기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같이 대결을 합니다. 한나 아렌트에 대해서 꽤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이제 3장이 굉장히 재미있는 제목인데 이게 이제 맹자에 나온다고 하는데 저도 그 원문을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밤의 정기와 여명의 기운. 되게 재밌죠? 이거는 제가 꼭 영어로 여기서 써야 되겠다. 밤의 정기와 여명의 기운 그러면은 뭐 무협지에 뭐 나오는 뭐 한 장 같잖아요. 근데 분명히 무슨 사자성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The Night Spirit and the Dawn Air. 그러니까 밤의 기운, 어떤 영적인 기운, 그리고 새벽의 그 어떤 신선한 공기. 이게 이제 3부가 그래서 이 책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영성책을 볼 때 어떤 깊은 묵상 혹은 명상, 관상을 볼 때 좀 기대할 만한 내용들이 3부에 보입니다. 저는 3부 정말 아름다운 대목이고요. 우리가 좀 이따 같이 볼 루이스들의 체험도 여기 나오는데
그 3부에서 마치 이 전체 이 3부의 일단 주제어처럼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이 소제목을 왜 붙였는지 토마스한테 직접 설명합니다. 맹자가 우산에 대해서 얘기했고, 뭐 그 소 모양의 산이 있었나 봐요. 시제 뭐 맹자에 대해서 좀 기억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벌채된 삼림을 되살릴 때 밤의 정기와 여명의 기운의 중요성에 주목하라. 우산의 산림목이 벌채되어 땅에 쓰러져 있을지라도 만일 산을 쉬게 하고 밤과 새벽에 산이 회복되게 한다면 그 나무들은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수목을 베어버리고 가축들이 새싹을 뜯으면 밤의 정기도 여명의 기운도 없고 휴식도 소생도 없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은 우산에는 어떠한 숲도 없었다고 확신한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도 이러하다고 결정짓는다. 밤의 정기, 여명의 기운, 즉 침무, 비활동, 휴식이 없이는 인간의 본성은 건강할 수 없다. 불모의 땅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며 더 이상 아무것도 그것으로부터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게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있는 대로 다 끄집어내서 써먹어버리는 것. 이게 이제 근대 사회의 특징이죠. 토마스 마틴이 60년대 사람들이 정신없이 성공을 향해서 여러 방면에서 성공과 생산과 뭔가 그 이제 돈이 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안에서 뭐 수도자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업적주의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봤겠죠. 이걸 보면서 관상하는 삶이라는 뭔가 그건 바로 마치 자연 안에 다 쓰지 않고 남아있는 넉넉한 부분이 있어야 되죠. 즉 밤의 정령과 그리고 아침 새벽의 기운, 새벽의 공기가 있어야 거기서 힘을 얻어서 조금씩 풀이 새로 돋듯이 사람의 마음 안에도 그러한 여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3부에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림자로 살아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인간이 하느님과 다른 하느님을 하느님 모상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미지라는 게 모상이라는 건 결코 그림자가 아니다. 그림자는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소진돼 버린 그게 이제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3부 2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하는 어떤 것의 의미를 전달하려면 그림자가 아니라 표시를 사용해야 하고 모방이 아니라 이미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 이미지는 새롭고 다른 실제이며 물론 그것은 대상의 인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의 마음을 전달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그 밖에 다른 무엇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지 그림자가 아니다. 오늘날 하느님은 죽고 우리는 그분의 그림자라고 결론을 내린다. 여보시오 그림자를 사진 찍어보시오. 선지 말라고. 결국은 우리가 소진된 삶이 아니라 뭐 요즘의 어떤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통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진된 그림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느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실제로 드러내는 말하자면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존재로서의 모상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라는 거, 관상이라는 거, 하느님을 찬미한다는 거 하느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린다. 중요하다는 게 3장의 여러 가지 묵상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부에 보면 갈림길에서라고 나오는데요. 4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상가들을 이렇게 그 소환 이렇게 불러오고 소개하면서 시대 정신과 자신이 시대 정신에서 동감하는 부분 또 시대 정신과 자기가 불화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거절하거나 다른 길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상가들 중에서 꽤 많은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프랑스에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이른바 굉장히 영적인 회계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특히 지성인들하고 예술가들, 뭐 샤를르 페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레옹 블루아라든가 이런 그 불문학에서 이제 가톨릭 시즘을 아주 강렬한 언어로 그 표현한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지난 시대에 아까 에떼르 디스몽을 포함해서 특히 그 유명한 선수 중 하나가 이제 자크 마르팽 철학자였습니다. 그 부인은 라이샤 마르팽이라고 우크라이나 출신의 시인이었는데 이 여자분도 이제 무신론자였다가 마르팽과 함께 개종을 하죠. 가톨릭으로 회심을 합니다. 종교를 바꾼 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완전히 그 생각이 바뀌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서를 많이 내는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토마스 머틴에게서는 영적인 친구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인데
그 사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갈림길에서라는 게 영어로 표현할 때 the fork in the road인데, fork는 이제 그 보통 세 개잖아요, 찍으면은. 그것처럼 이제 그 교차로 있다는 것이죠.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또 위기라는 진단은 똑같이 할 수 있으나, 그러면서 많이 예로 드는 게 샤르트르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 무신론이라든가 허무주의라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뭔가 미쳐가고 있다. 이 세상이 문제가 있다. 이 세상에 뭔가 인간 어떤 소외가 일어난다. 이건 똑같은 진단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길은 무엇인지, 거기서는 이제 갈림길이 나는 거죠. 우리가 그 어떤 묵상하는 사람, 명상하는 사람, 신앙인의 길, 그리고 그렇지 않은 길.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이 길과 이 길이 다르다는 거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그 이 토마스 버튼이 이 책에서 4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요. 5부는 이제 광인이 동방으로 달려 가자. 동방이란 말이 나온 것처럼 이 시기에 이미 그 특히 노장 사상하고 그 이제 선불교에 대해서 토마스 버튼이 상당히 호감을 갖습니다. 그 얘기는 특히 이제 그거와 연관해서 그 가톨릭의 전통 사상 중에서 한동안 좀 이단시했던 마이스타이카르트 사상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뭐 종교적인 그런 차원이 있겠지만 그만큼 이 토마스 버튼이 평생 경계하고 조심했던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파협하려는 부분 혹은 어떤 관습에 그냥 어떤 관성에 젖어서 살려는 부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했던 사람 같아서 자유로워진다는 거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 방종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 동방의 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 마지막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상가들을 소개하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로마노 바네딘이라고 하는 독일의 뛰어난 가톨릭 철학자 겸 신학자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자세히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그 루이스 빌에서의 그 체험인데 결국 토마스 머튼이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의 이렇게 현대의 위대한 그 영성가를 꼽히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인간의 눈으로 알 수 없는 정말 가장 어두운 인간이 보기엔 정말 가장 어두운 왜냐하면 인간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을 그 안에서 가장 인간답게 하는 그 하느님과 만나는 그 관상의 길, 묵상의 길, 그 관조의 길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 수도사의 삶이었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루이스빌에서 어떤 체험을 했냐면 물론 3부 앞부분에서도 그거를 예고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좀 붙여놓는데 길 가다가 뭐 평범한 거죠. 빵 사러 생각하시면 오늘 나가시다가 이쪽에 좀 빵집에 이렇게 가시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잘 듣고 집에 뭐 장보러 이렇게 가시다가 갔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을 봤는데 보통은 사람 있으면은 뭐 사람이 많아 뭐 이런 정도 반응일 텐데 갑자기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에 사람이 있구나. 나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웃고 너무 기쁘고 왜 기쁘냐? 아,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행복하는 체험을 하는 게 뭐냐 생각해보면 남들과 뭐 조금이라도 다를 때 행복할 때가 많잖아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할 때. 그렇죠? 내가 뭐 내 옆 사람이 52등 하는데 내가 51등 했다. 그래도 약간 기분이 좋고 뭐 그러니 1등 하면 기분이 좋은 이유가 나머지 52명과는 내가 다르다는 것과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더 성공을 한다는 것도 남들과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다르다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들이 있는데 토마스 버튼이 깨달은 건 그 다르다는 데서 오는 기쁨은 내가 인류에 속해 있다는 그 기쁨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인류가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느님께서 기꺼이 선택한 그 인간. 이제 그걸 굉장히 깊이 체험을 하면서 그거를 깨달으니까 이 세상 어디에나 하늘로 가는 문이 열려있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근데 그거를 느끼는 역사적에게도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진리를 느끼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와 같은 절대무라는 것과 연결되어 한 사람 안에 그 절대무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냥 동정녀의 그러한 순고와
그러한 순수한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 20세기 뭐 종교 체험 이런 데에서도 아주 많이 인용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유명한 영성가 중에서는 헨리 나원 신부님 책 중에서 그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칭 아웃이라는 아주 재미있고 아름다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 경험에 대해서, 이 체험에 대해서 아주 길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최근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영성가 중에서는 리차드 로우라는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있습니다. 그, 우리, 바로 따라서도 한 책이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벌거벗은 책입니다. 예. 그 책이 사실은 대단히 재미있게 있는데, 아무튼 리차드 로우는 지금 가장 많이 읽히는 영성가이기도 하지만 가장, 논란도 많은 영성가 중에 하나, 프란치스코 신부님이신데, 이제 늘 애니어그램에 아주 전문의도 하시고, 네, 가끔씩은 이제 그 신관에 있어서 뭐 토론도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영성책이라는 걸 전제로 하면은, 그 말한 훌륭한 이제 우리한테 영감을 주는 신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인본탈 다이아몬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원한 다이아몬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도 보면은 이 토마스 머튼의 이 루스비를 쓴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자아라는 거, 인간이 누군가를 진면목을 알아본다는 게 뭔가 했을 때 그 대표적인 체험으로 토마스 머튼의 이 통해하는 한 방관자의 생각에 나와 있는 이 체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그걸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뒤에 뜨고 있나요? 예. 예, 그냥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하고, 그 앞부분만 읽고 나머지 부분은 가셔서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루이빌 상가 중심에 있는 사문가와 월럭가의 한 모퉁이에서 나는 감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거리를 오가는 이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며 그들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들의 것이며, 비록 서로 낯선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서로 이질적인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격리된 꿈에서 단념의 세계이자 거룩한 곳으로 생각되는 특별한 세계의 거짓된 자기 고립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다. 수도자는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사는 거룩한 존재라는 환상은 모두 꿈이다. 내성소의 진정성이나 수도원 삶의 진정성을 의심해서가 아니다. 수도원에서 너무나도 쉽게 착각하는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는 관념 때문이다. 수도 소원을 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존재, 각자 천사, 영적 인간, 내적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착각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들이 진정하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들의 실체는 변하기 쉽고 불확실한 세상의 일상적 삶의 밖의 이치도 아니고 세속을 경멸한 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 밖에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곧 무기가 있는 세상, 인종 증오의 세상, 과학기술의 세상, 대중매체, 대기업, 혁명,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하느님의 것이다. 우리는 어쩌다 이 사실을 의식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의식에서 서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거나 심지어 더 낫다고 생각할 자격을 주는가? 그 모든 생각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다르다는 착각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에 너무도 안심하고 기쁜 나머지 하마터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나의 행복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고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수도원의 사고에 내재된 이 순진한 착각을 16년, 17년 동안이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왔다니. 비록 부조리한 일에 전념하고 끔찍한 과오를 저지르는 인류이긴 하지만 인류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영예로운 운명이다. 온갖 부조리와 과오를 저지르는데도 하느님 스스로 인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셨다. 인류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이와 같이 평범한 깨달음이 뜻밖에도 도박에서 어마어마한 판돈을 독차지하는 승리 티켓이나 로또의 당첨권을 거머쥐었다는 놀라운 뉴스를 접한 것과 같은 생각이 든다. 나는 내가 인간인 것에 대해, 하느님이 몸소 육화된 인류의 구성원인 것에 대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느낀다. 비록 인간의 조건인 슬픔과 어리석음이 나를 압도하기도 하지만 나는 이제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태양같이 빛나며 걸어다니는 것을 알려줄 길이 없다. 좀 넘어가서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특별한 은총을 통해 믿고 이해될 수 있을 뿐이다. 다시 한번 르포앙 비에주, 즉 절대무의 지점을 생각해본다.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는 죄와 착각으로 손상되지 않는 절대무의 지점,
순수한 진리의 지점,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환상과 우리 의지에 무자비하게 접근할 수 없는 전적으로 하느님께 속한 성광이 있다. 절대 무아, 절대적 가난의 이 극히 작은 지점은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순수한 영광. 그것을 이른바 우리의 가난으로, 우리의 빈곤으로, 우리의 의존으로, 우리의 하느님 자녀됨으로 우리 안에 새겨진 부분의 이름이다. 그것은 천국의 비가시적 빛으로 타오르는 순수한 다양도와 같다. 그것은 모든 사람 안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 삶의 모든 어두움과 잔악함을 완전히 사라지게 할 태양과 같은 존재의 얼굴과 성광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어진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보기 위한 그 어떤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단지 주어질 일이다. 천국의 문은 어디에나 있다. 여기서 하느님의 순수한 영광이란 말은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분명히 이레네오 성경의 유명한 말씀, 하느님은 인간은 하느님의 영광이다. 그 말씀에서 인용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대신에 이제 여기서 해석에서 이 체험을 아주 독특한 점은 인간의 부족함, 또 인간의 가난함, 또 인간의 비루함, 이런 것까지도 이미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대단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생각일 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머리에서 짜낸 생각이 아니라 이분이 실제로 체험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꽤 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주는 체험입니다. 시간이 다 되는데 아무튼 저도 전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지 못했고 제가 나들 책에서 좋아하는 대목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 부족한 강의 통해서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영성 생활하시는데 하느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